메르세데스 벤츠가 베스트셀링 E클래스 세단과 파생 모델 에스테이트를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자사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했다. 벤츠는 이번 출시된 세단과 에스테이트에 이어 롱윌베이스 버전의 세단 모델 중국과 쿠페 그리고 카브리올레 모델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차는 E클래스 기본 모델 최초로 전면 그릴에 메르세데스 벤츠 고유의 삼각별 로고가 적용된 아방가르드 라인 어벤트가드 라인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또한 두 개의 크롬 루브르 및 세로형, 고광택 블랙 스트러스로 장식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크롬 및 고광택 블랙 트림으로 더욱 스포티하고 우아한 외관을 강조하는 프론트 범퍼 등 새로운 아방가르드 라인 디자인이 추가됐다. 새롭게 디자인된 풀 LED 헤드램프 플레드 헤드램프는 기본 탑재되었으며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기능이 포함된 멀티빔 LED 헤드램프 MUL TIBAM 레드 헤드램프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 새로운 스타일의 범퍼 및 트렁크 도어와 새롭게 디자인된 분할형 테일램프로 업데이트된 클래스 세단 모델의 리어 디자인과 함께 E클래스 전체 모델 대상으로 변경된 테일램프 내부 디자인 적용이 적용된 후 SUV 외관과 유사한 올터레인 모델도 선보인다. 실내는 하나로 이어진 듯한 두 개의 10.25인치 디지털 스크린 기본 탑재 및 두 개의 3인치로 구성된 와이드 스크린 코크핏 디스플레이 위드 스크린 코크핏 디스플레이를 선택 사양으로 제공한다. 링과트로닉 LINGUATRONIC 보이스 컨트롤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MBUX와 증강현실 AR이 포함된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새롭게 탑재됐다. 여기에 동작 인식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 및 MBUX에 보다 직관적고 자연스러운 작동을 지원하는 인테리어 어시스턴트가 제공된다. 신차에는 지능형 알고리즘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에너자이징 코치 기능이 탑재된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 탑재 및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으로 정차 중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운전자의 성능을 향상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파워넵. 또한 주행 중 좌석 쿠션 및 등받이에 미세한 움직임을 부가해 올바른 자세 변경을 지원하는 에너자이징 시트 키네틱스가 도입됐다. 이 밖에 신형 E클래스에는 정전식 핸즈 오프 캐패시티브 핸즈 오프 감지 기능을 지원하는 차세대 스티어링 휠, 경로에 따라 속도 조절이 가능한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DISTRONIC, 최대 시속 60km에서 차선 유지 및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액티브 스탑앤고 어시스트 A. 파워트레인은 후륜 및 사륜 구동,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탑재한 세단과 에스테이트 기반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 총 7종이 출시된다. 0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 M254가 제공된다. 미국 시장에서는 최초로 전기구동화 모델을 선보이고 ISG 인티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및 48V 온보드 네트워크 유량 연결부가 탑재된 혁신적인 세그먼트 터보차저, 추가 전기 컴프레서,
나노슬라이드 코팅 적용 실린더 라이너, 코닉쉐이 실린더 내경, 캠트로닉 흡기 밸브 제어가 적용된 새로운 E.